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의 틱톡 조회수 기록에 월드 뮤직 어워드까지 주목했는데요. 최근 틱톡에서 정국의 고유 명사 태그인 샵 정국이 이제 400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유럽의 빌보드라고 할 수 있는 월드 뮤직 어워드가 틱톡 해시태그 샵 정국이 400억 뷰를 돌파했다며 틱톡 사상 가장 많이 본 개인 해시태그를 기록해 최초의 이정 표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정국의 틱톡 해시태그는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높은 뷰수도 주목해야 할 점이지만 조회수가 늦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국은 올해 들어 지난 3개월간 틱톡에서 샵 정국으로 120억 뷰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3월에도 19일에 390억 뷰, 26일에 400억 뷰 등 정국은 7일 동안 샵 정국으로 10억 뷰를 더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국의 틱톡 탑5 해시태그의 통산 조회수만 약 520억 뷰에 달합니다. 이에 올 케이팝은 정국은 샵 정국으로 세계 최초 틱톡 개인 해시태그 402억 뷰를 달성하며 개인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구글, 유튜브, 트위터, 브이라이브, 텀블러 외에도 SNS의 제왕 정국이 동영상 공유 SNS 앱인 틱톡을 장악하고 있다며 틱톡을 휩쓸고 있는 정국의 기록 행진에 조명을 더했습니다. 정국은 틱톡 외에 다른 플랫폼에서도 압도적인 여러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정국의 개인 인기를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과연 틱톡이 서비스를 종료할 때까지 정국의 기록을 깨게 되는 인물이 나올까요? 저는 잘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미국 연예인 인기 분석 사이트 페이머스 버스데이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셀럽들과 함께 유일한 아시아인 최고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페이머스 버스데이의 분석 순위에 따르면 전 세계 가장 인기 있는 팝 가수 카테고리에서 정국이 상위 22위에 올랐습니다. 페이머스 버스데이는 최근 가장 뜨는 사람들의 정보가 실리는 웹사이트로서 유명 인사들과 SNS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인물들까지 광범위하게 다루는데요. 정국은 아시아인으로서는 상위 30위 안에 유일하게 랭크됐다는 점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국내 원탑 아이돌 멤버로서 명성을 높였습니다. 정국은 팝 싱글 카테고리에서 레이디 가가, 제니퍼 로페즈, 원디렉션 전 멤버 제인 말라크, 브루노마스 등 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가지 않는 순위인데요. 비욘세, 타일러 스위프트,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빌리 아일리시 등과 함께 3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며 전세계 내노라하는 팝스타들과 어깨를 견줄만한 유명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정국은 해당 사이트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꾸준히 팝싱글 카테고리의 한국 가수로서 가장 높은 순위에 이름을 랭크시켜왔습니다. 페이머스 버스데이는 웹사이트에서만 15만 페이지 이상으로 매월 방문자 수는 약 1800만 명에 달합니다. 한편 정국은 많은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가수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 포털 사이트 구글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가장 많이 검색된 K-POP 아이돌 1위를 차지하였고 유튜브 가장 많이 검색된 K-POP 아이돌 2년 연속 1위, 텀블러가 선정한 2020년 톱 K-POP 스타에서는 3년 연속 1위, 틱톡 전 세계 인물 조회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2017년, 2018년 한국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된 인물 1위, 2019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된 트윗 1위, 202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된 트윗 2위에 선정되는 등 소셜 파워로 막강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기능성 차 전문 브랜드 티젠이 미랄복지재단에 5천만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전달했다고 지난 29일에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기부는 최근 콤부차 매출 급증에 따라 작게나마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뤄지게 됐다며 선한 영향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부를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티젠 콤부차는 남성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7일 네이버 브이라이브 채널에서 분말형 콤부차 음영 모습을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이었던 티젠이 좋은 일에 힘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국의 영향이 압도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정국의 영향력으로 인해 기업도 이에 보답하듯 좋은 곳에 보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랄 복지재단은 종교, 국적, 인종, 이념을 초월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티젠에서 기부한 현금 및 물품은 헬렌 켈러 센터를 통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기빙 플러스 신규 매장 설립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헬렌 켈러 센터는 2009년 4월 국내 최초 설립된 시청각 장애인 지원 센터로 시청각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빙 플러스는 미랄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나눔 스토어로 기업에게 기부를 받는 여러 상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티젠은 미랄 복지재단뿐만이 아니라 지난 10년 넘게 여러 기관에 꾸준히 기부를 진행해왔는데요. 해남촌 사원에 매월 필요한 식품 및 상품권 등을 지금까지 1억 원 가까이 후원하고 있고 지난해는 코로나로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1억 원 가까운 제품을 기부했습니다. 한국소아암재단과 한국사회복지협회, 푸드뱅크를 통해서도 꾸준히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부활동은 김종태 대표가 대학교와 대학원 재학 시절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여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태 대표는 개인적으로도 2010년부터 개인 경비를 줄여 매년 1,000만 원씩 모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 장학금으로 기부를 해왔습니다. 또 올해까지 12년 동안 3번에 걸쳐 총 1억 2,000만 원을 대학교 장학금으로 기부해왔습니다. 김종태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BTS 멤버인 정국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이다. 받은 도움을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되어 우선 미랄복지재단의 장애인 재활 사업에 후원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함과 동시에 건강에 좋은 제품 개발을 통해 작게나마 사회에 공헌하는 티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 대표님께서도 직접 정국을 언급하며 말해주셨네요. 이번 선행은 티젠과 정국의 공동 후원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 싶네요. 사진 속 포스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젠 꽤나 믿을만한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한편 코웨이가 지난 29일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한 아이콘 정수기 TV 광고를 온에어 한다고 밝히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광고는 코웨이 브랜드 모델인 방탄소년단의 일상 속 에피소드에 아이콘 정수기의 혁신성과 효용성을 재미있게 구성해 보여줌으로써 주목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광고는 총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공간 소음편은 지민과 비의 에피소드입니다. 지민의 집에 방문한 비가 아이콘 정수기의 미니멀한 사이즈와 조용함에 놀라는 장면을 위트있게 표현하였습니다. 관리 편리편은 진과 RM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RM이 아이콘 정수기 원터치 필터를 쉽게 교체하는 장면과 함께 AI로 가능해진 실시간 음성 안내로 더욱 편리하게 정수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아이콘 정수기 광고는 TV, 유튜브, IP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코웨이 마케팅 실장은 이번 광고는 방탄소년단 멤버들 간의 호흡을 살린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제품의 특장점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아이콘 정수기의 진면목을 알기 쉽게 전달해준다며 다양한 콘텐츠로 코웨이 정수기만의 매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더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정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울 정국이 최고다, 자랑스럽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확실히님의 댓글입니다. 정국이는 못하는 게 없는 천재 만재 아이돌이지만 무엇보다 본업 잘하는 방탄의 메인 보컬 정국이라 팬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다음은 에이프릴97님의 댓글입니다. 유포리아 명곡 중 명곡이죠. 발매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으니 정국이가 너무 찰떡같이 소화했죠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디스님의 댓글입니다. 전정국 얼굴은 실력만큼 놀라운 미모죠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 또한 모두와 같은 의견인데요. 얼굴과 실력이 어쩜 저리 일치할 수가 있나요?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